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대리에 관한 기출 문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대리권은 공통된 손을 사용. 이미 대리 법정들이 공통된 손을 사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죠. 1번. 법정 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오, 맞는 지문이죠. 2번.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X입니다. 자, 대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 행위라는 사람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때 본인은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요. 다만 효과를 받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번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다시 말하면 시킨 일 하기 전이죠.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고요. 4번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쌍방 대리를 금지됩니다.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예요. 무효가 아닌 거죠.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쌍방 대리, 자기 계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지만 입찰 대리에 대한 쌍방 대리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러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한 것이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무효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무효이다. 오, 맞는지. 따라서 요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대리권 남용이 뭔가요?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임의 대리도 있을 수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1번. 법정 대리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근히 중요한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뭐할수 없냐면 면제해 줄 수는 없죠.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3번 대리는 대여금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4번. 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곳은
법률행위니까 의사를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겠죠. 4번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매도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가 있죠. 5번.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뭐 포괄적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특별한 사정이면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맞네요. 3번입니다. 민법상 임의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매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하고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현명하지 않았네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까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대리는 뭘할수 있느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수 있죠. 물론 비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전등기는 보존행위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로서 보존등기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전 등기를 할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4번 지문에선 주어가 대리인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번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대리는 임의 대리인을 말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복대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이미 대리권의 범위가 숙권행위에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민법 118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용행위, 계량행위 하는 거 가능한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2번을 보시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용행위로 평가됩니다. 근데 명백히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죠. 예금이 주식으로 바뀐다. 성질이 변하죠.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이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므로 2번 할수 없는 것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겠죠. 남은 질문도 볼까요? 1번 소멸시효의 중단 행위, 채권을 보존하는 행위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이것도 뭐죠? 보존 행위입니다. 4번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도 물론 보존 행위죠.
5번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전대여를 금전대여로 바꿨으니까 성질이 변화하지 않죠. 다만 무이자인데 이자로 바뀌었으니까 계량 성질이 변하지 않는 계량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 2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따라서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리인이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고요. 대리인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죠.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한에서 허용이 됩니다.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관할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고요. 3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 무권 대리 행위가 있었고요. 요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 효과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4번 본인은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귀속이 됩니다.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맞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인데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클수 없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승낙이 있어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이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자, 이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자, 원래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돼요. 따라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변할 뿐이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겠죠. 5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죠.
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그렇지만 한정 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이미 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 계시하여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2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등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수인의 대리권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 매매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선입니다. 갑은 악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선인 거죠.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질?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 혼자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로 바뀌는 거죠? 악의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대리인이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이러한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까? 본인 것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 거죠. 5번.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의 선악도 함께 고려해야 되므로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가상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재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항상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부터요? 원칙부터 하고 예외를 가셔야 헷갈리지 않고 원칙부터 정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답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은 그러면 을은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네요. 평소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갑을 대리하여 병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갑을 대리해 병과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에게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으므로 을의 행위는 뭐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1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럼 병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왜요? 자, 최고는 뭡니까? 추인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최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추인을 거절했다면, 추인을 안 하겠다고 했다면, 뭐할수 없겠습니까? 최고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은 갑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뭐죠? 선이죠. 자, 선이라면 추인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병은 갑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4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악이네요. 선의 무과실이 아니네요.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병은 갑에게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5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 왜요? 추인은 민법상 의사표시는 어떤 의사표시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2번. 추인은 무권대리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왜요?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고요. 추인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3번.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거 완전 말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자, 추인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무권대리인이 추인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추인할 수 없다면 무권대리인 상속인도 뭐할수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묵시적 추인 가능하고요. 이인과 관련된 행위를 본인이 했다면 추인인 거거든요. 4번.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이행을 수령했죠. 추인이죠. 묵시적 추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인으로 볼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묵시적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무권대리인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고소를 하지 아니했던 사실만으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으로 볼수 없다. 아, 맞는 질문이.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죠. 갑이 책임을 져야죠. 병은 갑에 대한 매매계약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어요. 선의죠?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고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더라도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네요.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어요. 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을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처인은 선의의 상대방이 할수 있거든요. 근데 최고는 선악불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의 상대방은 철회는 하지 못하지만 최고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의 상대방이네요. 그러면 철회는 못하고 최고는 할수 있는 거죠. 상당한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의 역답을 최고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11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갑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일단은 무효인 거죠.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인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죠. 병은 뭐죠? 상대방입니다. 자, 매매 계약 효과가 본연에게 기속이 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일단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할수 있죠? 추인할 수는 있죠. 다시 볼까요? 1번.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본인은 이런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또 변경을 가한 추인은 할수 없는 거죠.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2번. 을의 대리 행위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 계약 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가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갑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인 거죠. 따라서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무권대리인이죠.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죠. 자, 본인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어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을은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민법,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게 되거든요. 이제 본인인 거죠. 자, 이랬을 때 본인이 이하는 법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자,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한다. 신의 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